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다음 주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5천억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네. 보니까는 어제 산 종목 이 탑5가 삼성전자, 서울가스, LG엔솔, 삼성 SDI, 금양인데 네. 일단 뭐 대체적으로는 여전히 전기차 쪽을 좀 보는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는 5천억이 넘게 들어오긴 했지만은 최근에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짝 불안하고 이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 수급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보수적인 내용들이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뭐 외부 변수, 국내 변수를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외부 변수는 미 국채 금리가 문제죠. 어저께 밤에 보면 3%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2년물도 강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2년물도 뭐 최고치를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네, 하고요. 최고치를 다시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OJ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기 총재가 일단은 뭐 그 완화적인 발언들, 금융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뭐 계속 유지해도 된다라는 식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또 달러를 또 강세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높아지는 금리,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75% 1.25%, 1.5% 정도 차이가 좀 있는데 미국은 3월 달에 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예정인 것이고 우리나라는 4월에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상당 금리가 뭐 5.5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피곤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원화를 좀 약세를 띌 수 있는 외부 변수고 내부 변수는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2월 달 그 무역 수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1, 2월 합쳐가지고 180억 달러 적자가 나왔습니다. 작년 적자의 거의 40% 육박하는 규모인 것이고 3월 달도 이게 흑자 전환될 가능성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달러 원화를 좀 약세를 띌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주요 기술품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달러 가격만 보신다라면 그 2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올라왔는데 4%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해서. 근데 원화는 8% 약세를 띄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달러 자체 강세보다 우리나라의 원화 통화 가치가 두 배 이상의 약세를 띄었다는 것은 외부적인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원화 약세가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3월 달에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더 커진다는 게 아니라 달러의 강세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다행스럽게 한 4천원 정도 매수를 해줬고 또 삼성전자를 오래간만에 좀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코스피 지수만 따진다면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환율로 지금 한 8% 정도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화 약세 가능성이 돼도 된다, 3월 달에. 그러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을 좀 매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쨌든 2월 중순 이후에 보면은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를 보여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미국 증시 추가 조정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원화 약세 기조가 좀 더 이어진다라면 공격적인 매수는 좀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 3월 FOMC 회의까지는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좀 관망 심리가 있을 가능성도 없고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라면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된 섹터라든지 혹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많이 올라온 쪽에 대해서 어떤 매도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월 달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와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면 반도체와 2차전지 쪽으로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미 어제 좀 2차전지 쪽으로 코스닥 안에서는 조정이 살짝 나왔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슈 상황이라든지 주가를 어떻게 보시나요? 뭐 미국의 이제 칩스 지원법이 이제 좀 공개가 됐죠. 다 공개된 건 아닌데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됐는데 뭐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부터 같습니다. 뭐 이걸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것을 좀 비판하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저께 하루만 본다라면 뭐 왜냐면 그저께는 휴일이었으니까요. 뭐 주가 영향은 좀 덜 받았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단은 뭐 침묵을 하고 있죠.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거 자체가 정말로 기업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좀 까다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 진짜 푼돈 뭐 59조 69조가 푼돈이라 말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기업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많은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크지 않을 수도 않거든요.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좀 투자를 좀 보류할 수 있다라는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블룸버그를 통해서도 좀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은 주가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실적이 중요하다. 결국엔 4월 첫 주 삼성전자 예비 실적이 그동안의 논리 정말 1분기 혹은 2분기가 바닥일 수 있다라는 논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면 주가는 좀 안정적인 흐름, 뭐 7만 원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다 혹은 실망감을 보여준다라면 조금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그전까지는 뭐 이렇다 할 모멘텀은 좀 없기 때문에 좀 갈짓자 행보를 좀 보일 가능성은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살짝 강했어요. 현대차 기아가 뭐 장 초반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미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최근에 보면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 주면서 좀 방어를 해주는 게 자동차 쪽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판매가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뭐 금리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달 대비해서 훨씬 더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월별 판매 기록도 갱신을 좀 했죠. 그래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킨 요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기차는 아니에요.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있고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90% 이상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의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준다는 것은 현대기아에 대해서 그동안 좀 평가절하됐었던 부분들, 실적 대비 저평가되었었던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RA 그 법안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보조금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죠. 어저께 테슬라 데이였는데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뭐 말은 뭐 여러 좋은 말들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좀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나 기아 관련해서의 어떤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저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지금 1월달, 2월달까지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섹터가 몇 없는 것 중에서 자동차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이 약할 때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면 뭐 현대차 같은 기업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아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기아는 일단 단기 한 8만 원대까지 좀
작년에 박스권 상단 언저리까지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 흐름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부품주들, 뭐 화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조금 안정적인 흐름들은 현대기아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IRA 법안의 네. 수정에 대한 기대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쉽게 수정을 해줄까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 재무분 그렇습니다. 뭐 1월에 판매가 됐던 네. 차량 자체가 숫자는 괜찮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조금 그쵸. 이제 미국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IRA 법안과 관련해서 수정되는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네. 주가를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약간 흔들림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뭐 전기차 판매가 만약 100대가 판매가 되면 10대도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10%가 안 되는 한 5%도 안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지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이 많습니다. 여전히 캐시카우 수익을 내는 것은 내연기관 차량이고 내연기관 차량에서 어떤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좀 이어진다라면 전기차 물론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이든 전 세계 시장이 전기차 시장에게 규모는 성장해 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상당 부분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 물론 지금 IRA 법안들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다면 실망감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겠는데 엄밀히 따지면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어떤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모자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폭락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폭락하기는 힘들죠 사실. 네. 그리고 어제 인베스터 데이 테슬라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보니까 첫 부분에 화석연료와 관련된 이야기로 처음에 문을 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그때 이제 뭐 외부에 있어서 자세 내용을 못 봤는데 네. 뭐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뻔 소리를 하고 있냐 네. 왜 네. 하고 그 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테슬라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죠. 그 앞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기차 시장이 만약에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내연기관 차량의 한 30% 40% 정도까지 점유율이 올라온다라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 전력 수요예요. 이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데 엄청난 그 전력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만약에 뭐 석탄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발전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이라고 전기차를 타지만 그거의 원동력은 화석 연료를 통해서 발전한다면 환경을 더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대대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 어쨌든 전기차로 가득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좀 조달하냐에 대해서 조금은 관련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저께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해줬던 것들도 그러한 것을 좀 미리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족 사태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년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태양광, 풍력, 저는 뭐 수소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풍력 쪽에 대해서 유럽은 원래 풍력에 대해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던 것이고 미국마저도 풍력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뭐 CS 윈드가 어저께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렇게 좋은 흐름 뭐 아주 뭐 강한 상승을 보여준 건 아니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좀 추세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3월 달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IRA 법안 수정이라든지 또 유럽판 IRA 법안 어떤 그 가이드라인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모아갈 수 있는 쪽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CS윈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어저께 같이 많이 움직였던 게 전력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거든요.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일렉트릭, 뭐 효선중공업 같은 기업들인데 저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어저께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항상 그동안 현대일렉트릭의 그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행보를 하다가 고점 돌파해서 상승 한 달, 두 달 이어지고 또 한두 달 행보하고 상승하는 패턴, 계단식 패턴을 좀 이어간다라면 지금은 고점을 돌파했다 해서 미리 수익 실현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4월달까지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살아있는 모멘텀은 중국 관련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쉬어가던 사이에 중국에서 제조 PMI 지표를 발표를 했고 52대로 나왔더라고요. 네. 보니까 확실히 조금 확장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 시장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기대감 가졌고 그날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네.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좀 살아있는 게 중국 모멘텀밖에 없는 것 그런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계속해서 작년 10월, 11월 이후부터 좀 시장에 흔들림이 나왔을 때 그걸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중국 모멘텀이죠. 중국 리오프닝 이슈가 되었든 경기 민감주가 되었든 최근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어저께 소비주들이 여행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거는 PCR 검사를 전면 이제 면제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부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입국자에 한해서 PCR 검사라는 거는 오늘부터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행객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PCR 규제, 서로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도 중국 관광객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유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되겠죠. 뭐 서로 각 국간의 관계가 안 좋고 뭐 중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예전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거든요. 뭐 그 10억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뭐 다 안 오진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저는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더 높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여행주, 뭐 호텔, 뭐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좀 띄었는데 전 여전히 좀 미용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용 쪽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인대 양해가 이제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한 7, 8일 정도 아마 진행을 할 것인데 어쨌든 양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한 2주 동안 그 경기 민감주의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들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형체 없이 그냥 양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있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 직전에 발표된 연휴에 발표된 그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양해까지 좀 더해진다라면 실질적으로 좀 철강이라든지 화학주에 대한 어떤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뭐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오른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철강주들 나쁘게 보고 있지 않은데 풍산도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바닥에서 다시 좀 반등, 좀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좀 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DI파워 같은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자. 최근에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DI파워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 미용 의료기기 좀 보신다면 원택 같은 기업들 여전히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